제빵왕 김탁구는 지난주부터 새로운 드라마와 함께 대결을 펼치게 됐는데요. 이승기, 신민아 씨가 주연을 맡은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가 첫 방영을 했습니다. 재밌는 내용, 배우들의 연기 등 볼거리가 많은 두 작품인데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한다면 키스씬을 빼놓을 수 없겠죠. 스타뉴스에서 두 작품의 키스씬을 비교해봤습니다. 만나볼게요. 40% 시청률을 넘어서며 주목극 최강자로 자리 잡은 제빵왕 김탁구. 그리고 여기에 도전하는 새로운 드라마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 작품의 내용은 다르지만 윤시윤, 이승기 이 두 청춘 스타를 주인공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닮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두 주인공 윤시윤과 이승기가 극중에서 각각 아찔한 키스신을 선보이며 제빵왕 김탁구와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의 경쟁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먼저 제빵왕 김탁구에서는 탁구와 마준이 유경을 사이에 두고 키스신을 펼쳐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제빵왕 김탁구 11회에서는 잠시 이별을 하는 탁구와 유경이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애틋한 키스를 나누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떠나가네요. 그 사람을 사랑하 아픈 가슴만 아픈 마음을 키스로 대신 전하는 두 사람의 모습은 눈물 키스로 불리며 화제가 되었는데요. 사랑했고 또 사랑해서 보낼 수가... 그리고 13회에서 마준과 또 한 번의 키스를 나누게 된 유경. 그러나 마준과의 키스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유경을 재즈바에 데려간 마준은 그녀에게 공개적으로 진한 키스를 퍼부었는데요. 키스하는 두 사람에게 환호를 보내는 사람들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유경은 불쾌함을 표시해 마준은 굴욕을 당합니다. 탁구 마준, 매력적인 두 남자와 키스를 한 행운녀 유경, 탁구의 눈물 키스, 그리고 마준과의 굴욕 키스의 느낌은 어땠을까요? 부러우신가 봐요. 아니 근데 제가 이번 드라마 하면서 키스씬이 벌써 세 번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다 처음 해보는 스타일이에요. 그 탁구랑은 눈물의 키스씬이었고요. 네. 그게 너무 힘들었고요. 막 눈물 하나를 연결시켜야 되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고 정말 남자가 맘먹고 하면은 못 벗어나는구나 이런 걸 알았고요. 하기 싫지만 억지로 꼭 참고 하는 키스. 굴욕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다들 막 분위기 좋고 막 그런 해피해피한 키스가 아니어가지고 힘들었어요, 솔직히. 예, 솔직히 힘들었고. 근데 뭐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에 질 수 없다. 수목국 후발주자,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는 첫 회부터 구슬 키스신이라는 초강수를 두었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자신의 그림 속에서 꺼내준 대웅을 운명이라고 여기는 미호. 절벽에 떨어져 생사를 메는 대웅을 구하기 위해 입으로 여우구슬을 전해주는데요. 두 사람 사이에 약간의 간격이 있는 이 장면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더욱 아슬아슬하게 발전됩니다. 입술이 닿을 듯 말 듯한 두 사람의 아찔한 모습에 네티즌들은 열광적인 반응을 보냈는데요. 그 덕분인지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는 제빵왕 김탁구의 강세 속에서도 12.7%라는 좋은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분의 사랑은 무겁습니다. 저희가 그 씬이 키스 씬이라고 정한다면 굉장히 빨랐어요. 일부부터 있었는데
아직까지 대웅이가 저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기 때문에 조만간에 키스씬은 아마 기대하기 힘들 것 같고 그 정도만이라도 좋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 더욱 가까워지는 대웅과 미호는 제대로 된 키스씬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두 드라마의 경쟁 구도와 함께 더 멋지고 아찔한 키스씬도 기대해보겠습니다.